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63년 조성 때부터 바닥돌 틈새를 일종의 돌나물로 장식하고 있어요. 학명이 세둠 아크레고요. 일상적으로 스톤크랍이라고 불러요. 세둠 속 500여 종 중 하나로서 서양 돌나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세둠 속 식물 중에서 미국에서 보편적인 두 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케네디 가문 조상, 즉 아일랜드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케네디 대통령이 소중히 내세웠던 민권을 상징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상용으로 유명한 라울도 세둠 속에 포함이 되고요. 학명은 세둠 클라바툼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 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물입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아침에 막 봤어요. 지금 막 싹이 나오고 있네요. 학명이 세둠 사르멘토숨이라고 해요. 의외로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5월이면 주변을 완전히 덮고요. 2월에는 노란 꽃을 피워요. 누군가 흘린 줄기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떠세요? 다육이처럼 보이시죠? 다육식물에 속하는 우리 고유종 돌나물입니다. 아주 앙증맞습니다. 한번 집 앞 화단을 유심히 보세요. 요새 화단이나 산에서 보이는 이것은 돌나물이 아닙니다. 3월 말입니다. 돌나물이 이제 제법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골 동네 비탈에 이렇게 흔하게 자랍니다. 새 잎을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닐하우스 재배로 1년 내내 마트에서 볼 수 있지요. 엊그제 마트에서 샀습니다. 나박김치에 넣고 돌나물 무침으로도 먹으려고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혈액을 원활히 만들어서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심지어는 간암에까지 효능이 있답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나 염증 완화에도 좋고요. 이 정도면 슈퍼푸드 아닐까요? 이제 6월입니다. 이렇게 무성해지고 노란 꽃을 볼 수 있어요. 잔디 대신에 심어도 좋습니다.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라운드 커버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요새는 텍사스나 중서부에 지붕 위에 심기도 하고요. 우리 돌나물은 땅 위로 줄기가 뻗으며 번식하지만 세둠 아크레는 땅 속에서 뿌리 줄기로 자란답니다. 그래서 한국 돌나물이 더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죽이기 힘들 정도라고 표현한답니다.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다육식물 돌나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나물과에는 세둠 속 외에 33속 약 1,400여 종의 식물들이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물론 다육식물은 돌나물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육식물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돌나물과 다육식물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돌나물과 식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에케베리아 속 다육식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육식물을 좀 편향적으로 즐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원도 없고 추운 겨울
기후 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화분에 넣어서만 기를 것이 아니라 바닥이나 테이블 위에 혹은 액자 대신으로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종 다육식물인 돌나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